중간 책 하나 잡는답시고 무작정 맨몸으로 뛰어든 마약반. 진짜 못생겼다. 아, 나 볼 때마다 저게 너무 귀여운데. 아, 보기만 해도 웃기다. 여태 진짜 제일 더웠어요. 폭염이었어. 아, 이게 폭염. 네.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폭염. 그날이에요? 창문 한 장값도 아쉬웠던 그들의 추격전은 16중 추돌 사고로 마감하게 됩니다. 유리창 깨면 돈 물어줄까 봐 밧줄에 매달려 있던 애들이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?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는요? 그냥 지가 와서 박은 아반떼입니다. 맞아요, 봤습니다. 앞 범퍼 원래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일부러 와서 박은 겁니다. 조용해. 고반장의 라이벌 강력반 최반장. 공조할 수 있었잖아.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버스가 잡았다며. 마을버스였어! 아, 이 장면도 웃겼어요. 고반장보다 호봉은 낮지만 야, 먼저 과장으로 승진한 강력반 최반장의 회식 초대에 다 따라와 같이 먹게.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이제 안 가려고. 소고기야. 자존심도 내려놓고 따라가는 고반장. 보다 못한 최반장은 고반장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 던져주죠. 형, 이무배 이 X 하나 잡으면 경찰 인생 논하는 거잖아. 그치? 송영규 배우. 네. 두 분 원래 또 동창이라고 그러죠. 네. 절친이세요. 아, 그러시구나. 내가 볼 때 이무배이 곧 들어온다. 그렇게 마약범 이무배를 잡기 위해 잠복에 들어간 마약반. 그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 때문에 신신해 선생님. 네, 그렇죠. 형사들이 경찰차에 탄 상황. 너무 반가웠어요. 세상은 요지경. 저때 제 얼굴 보고 애드립 치셨잖아. 요상하게 생겨갖고. 생긴 게 뭐요?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. 아, 애드립이에요? 애드립이 이렇게 상처가 되는구나. 빵 터졌어요, 다.